겨울 되면 원장님 뭐 생각나는 음식 같은 것도 있어요? 겨울 되면은 저 우리 저 고향에서는 겨울에는 청국장을 먹지. 그리고 봄에는 빠금장을 먹고. 근데 시집에 가니까 시어머니가 빠금장을 담아주면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. 그 빠금장이. 그 맛은 내가 잊을 수가 없어. 빠금장이라는 거는 그 충청도에서만 그 천안 밑에 우리 집이 그 천안하고 거기 조치원이잖아. 그 동네에서만 먹는 짧게 먹는 계절 음식이야. 그게 그 맛은 너무 맛있어. 칼칼하고 장맛이 아니고 뭐랄까 그냥 얼마나 추가했습니다. 그냥 내 구석에 그냥 마늘 쭉쭉 넣고 뭐 김치 저쪽 안 넣고 이렇게 해서 끓이면은 세상에 꿀떡꿀떡 넘어가. 내가 젊어서는 엄마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 뭐 두부 만드는 거, 빠금장 만드는 거, 청국장 만드는 걸 이렇게 어깨너머만 봤지만은 내 나이 되니까 그 맛을 내는 게 대중화되질 않았더라고. 뭐 허우기만 했지. 대중화되질 않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저 못 먹는 거야.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이렇게 보는 걸 하는 걸 보고 어깨너머 보는 걸 가지고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이거 정성스레 만들어갖고 우리 자손들한테 그 유산을 남겨주려니까 겨울에 온다면 작업돼야 되는 작업할 새도 없는 거야. 한 사람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못해. 그 옛날에는 출근하면은 작품하고 꽃나무 했는데 출근하면 여기를 먼저 이 부엌을 먼저 오는 거야. 솥단지 걸고 발효실 하고 해서 여기 먼저 와서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면 하루에 다 가는 거야. 내가 이렇게 여기서 저 이렇게 불을 떼면은 꼭 우리 엄마 옛날 모습 같잖아. 우리 친정 엄마가 가마솥에다 이렇게 불 떼고 시집도 가면은 옛날에는 이만한 솥에다가 물 들여다 붓고 그 물 데펴서 썼잖아. 얼마나 불편했어. 그런 시절에도 그 먹어본 입맛은 잊을 수가 없는 거야. 근데 내가 이렇게 엄마의 추억이나 시어머니의 추억도 이렇게 이제 그걸 해보지만은 추억은 글로도 쓸 수 있고 또 물론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아 엄마가 그리고 하면 그립다는 거지만은 음식 맛은 만들어야지만 그 맛을 남길 수가 있어. 그래서 이제 청국장은 친정엄마 청국장은 한 2, 3년 연습해갖고 90%는 쫓아갔어. 그래서 띄워서 먹거든. 근데 시어머니 빵금장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한 2, 3년을 연습을 했어. 근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거 재현해 보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더라고. 나는 이제 메주를 내가 써가지고 그 절구다 땄어. 빻갖고서 집 갈고서 건조시켜가지고 빵금장을 만드는 중이야. 그래서 우리 애들도 내가 조금 그 비슷하게 해서 주니까 너무 맛있다는 거야. 우리 애들도 그 소방 뚜껑 쪽에 딸내미가 뜨겁다고 이렇게 떠가지고 저렇게 해놨어. 아이고.